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지 12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란 점퍼를 입은 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도민의 공공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예정된 취임식 대신 간소한 취임 절차만 밟고 태풍 뿌라삐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비상대책 회의로 민선 7기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취임 1213일째 되는 날, 이 지사는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서 영광스러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12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1시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후 2시 마지막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3시 경기도 의회를 찾아 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일정은 오후 4시 질병정책과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제 오병권 행정일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